Yo, Michael Jackson 오늘 밤에 뭐해 오빠 저 화가 매일 두더리 부리 골타이 코코 바리바리 좀 쉽게 들어봐 바비 낮저 밤이 안녕하세요. 후덜덜한 신곡 싱킹다운으로 돌아온 우리 구차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남겨주셨던 그런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렛츠고! 일단 첫 번째는 역시나 렛츠기릿 뮤직비디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기 부끄럽네요. 제스처 간지는 진짜 인정. 한국 힙합 뮤비 중에서 간지로는 열 손가락 안에 들 듯. 제가 생각해도 열 손가락 너무 많은데?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음악 자체를 그 저의 태동이 클럽이었기 때문에 항상 놀면서 음악도 듣고 놀면서 작업도 하고 하는 스타일이라 사실 뭐 무대나 뭐 라이브를 해야 할 때 딱히 막 제스처 연습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시간을 내서 제스처 연습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런 말 하면 너무 뻔한데 리듬에 몸을 맡기는 거 흘러나오는 노래에 몸을 맡기면 알아서 나오는 저의 제스처.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디고 차일드는 갈수록 느는 게 확실히 보인다. 아, 이건 진짜 너무 감사한 피드백이네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앨범이 이제 나와서 제가 얼마 전에 첫 번째 EP 앨범을 냈던 저의 그 노래들을 다 들어봤거든요. 일단 기분이 어떠냐고 딱 말하면 일단 첫 번째는 많이 컸다. 새끼 많이 컸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음악들을 들어보면 아 뭐라 해야 될까 이런 패기밖에 없고 너무 에너지만 가득해서 저도 가끔씩 아 이걸 앨범 풀로 다 듣기가 좀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완급 조절 없이 그냥 풀 악셀로 간 제 모습을 느끼면서 아 요즘 좀 많이 여유도 생기고 좀 완급 조절을 좀 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도착 사이퍼 영상 댓글이네요. 진짜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우디고 차이드 파트를 들으면 뭔가 진짜 신남. 이거는 근데 제가 의도하는 거예요, 진짜. 아, 의도한다기보다는 가장 음악을 만들 때, 녹음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녹음을 하다가 막 발음 같은 게 조금 어눌하거나 조금 씹히더라도 뭔가 들었을 때 이 어떤 제가 뭔가 전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전해지면 저는 발음이 또박한 테이크보다 에너지가 더 잘 느껴지는 테이크를 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사람들이 들어주면서 아 우디고 차이드는 뭔가 신나 이렇게 느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댓글 아 이거는 진짜 이 노래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하는 노래기도 하고 많이 안 알려줘서 아쉽기도 한데 사이니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롤리팝이라는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때 댓글을 한번 우디가 이런 래퍼였나? 싱잉랩만 하는 컨셉충인 줄 알았는데 개잘하네. 그런 그 작년에 되게 유행했던 어떤 기믹의 어떤 캐릭터라든지 어떤 특정한 컨셉을 잡고 막 음악을 했던 적이 저는 사실 한 번도 없거든요. 편견이 있는 댓글 사실 꽤 많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아티스트들한테 어떤 편견이나 편협적인 시선으로 뭔가 보는 댓글들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그냥 그런 댓글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사실 저는 그냥 이런 생각해요. 어쨌든 그 사람은 방구석에서 계속 하고 있고 뭐 저는
뭐 이때까지 모습이 좋았던 나빴던 계속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 자체로 그냥 콧방구 살짝 끼고 네. 넘기기도 하고 뭐 아니면 진짜 편협적이거나 편견이라기보다 진짜 따끔하고 뭔가 진짜 저한테 아프지만 도움이 될 것 같은 피드백들은 가슴에 새겨두고 저 사람의 어떤 생각을 다음 음악에서는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댓글. 와, 솔직히 존나 기대되는데 비트랑 다 내 스타일이다. 진짜 이런 피드백 너무 원했어요. 사실 이거 와 솔직히 존나 기대되는데면 아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존나 좋다 이런 거잖아요. 비트랑 다 내 스타일이다. 일단 앨범을 이번에도 저희 크루의 슬로라는 프로듀서가 앨범을 또 총괄해서 전부 프로듀싱을 해주게 됐는데요. 근데 저희도 저희대로 뭔가 나름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첫 번째 EP도 슬로 형이 전부 프로듀싱을 했기 때문에 다시 앨범을 같이 만들 때 그때랑 똑같네? 그때랑 뭐 별 다를 거 없네? 이런 생각을 진짜 1도 안 할 수 있게 슬로 형도 한꺼풀 벗고 저도 한꺼풀 벗고 싶었어요. 또 새로운 모습을 각자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비트랑 다 내 스타일이네 이렇게 해주면 저야 너무 영광이고 감격스럽습니다.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싼 똥을 이번 앨범에서 다 치우자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 이 앨범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슬럼프의 기간이 생각보다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길었었고 근데 그 시간들을 결국에는 어쨌든 이번 앨범을 내면서 극복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그 시간들이 저를 실력적인 부분 외에서 저라는 사람 자체를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좀 더 돌아보고 좀 더 챙기고 좀 더 사랑하게 되고 저 자신도 조금 예전보다는 더 좀 사랑해주고 아껴주게 되는 그런 요즘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제가 횟수를 세보니까 3년이더라고요. 3년 만에 두 번째 EP 앨범 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 앨범은 너무 재밌게 그간에 힘들었던 걸 훌훌 털어버리면서 재밌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항상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걸 좋아해주는 사람들한테 다시 긍정적인 에너지를 또 얻고 싶은 앨범이고요. 나오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